보사노바의 특징인데 저 마디가 넘어갈 때 찍어 형 할 때 이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유식한 말씀은 싱코페이션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당김을 저음을 당겨가지고 하나 표현한 이게 바로 보사노바의 큰 특징입니다. 이런 장르가 바로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. 이런 리듬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70% 이상이 다 보사노바입니다. 듣고 있으면 싹장해 속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. 대놓고 싹장해 어이 보사노바 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. 속으로 그 앞에 사람 보고 이 무슨 장르인 줄 아나 보사노바야 이렇게 하는 순간 지갑에 5만원 더 있어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자 우리 한번 더 따라해볼까. 하나 둘셋넷 싹장해 찍어서 짱짱짱의 스키 찍어서 그거예요. 이겁니다.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? 계속 쭉쭉쭉쭉 넘겨주시면 네, 우리나라 가요에 보사노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. 더 많은데 제가 가장 유명한 건 춘천 가는 기차 춘천 가는 기사 짱의 무기 이거예요. 그대 내 마음에 다가가면 뒤돌아 쌈장의 무기 뭐 그다음 떠나요 둘이서 쌈장의 무기 이렇습니다. 그다음 유재현 우울한 편지 우울한 편지 다 쌈장의 무기 이겁니다. 절대 근데 우리 서로 티내면 안 돼요. 알겠죠? 어디서 와서 동네 문화회관 나왔고 막 설렁한데 어디 등치 큰 애가 쌈장의 무기만 하더라 약간 보사노바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세요. 알겠죠? 네.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캐논 변주곡을 보사노바 리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건데 대놓고 쌈장의 고기 하지 않기 속으로만 하기 알겠죠? 그리고 연주를 감상하기